너 사돈차는 아직 모르지? 이리 와봐. 지난번에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그냥 갔잖아. 인사해. 네 외숙모 조카야. 이름은 강미림. 여기는 내 아들 봉준호야.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봉준호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강미림이에요. 그래,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니까 다음에 우연이라도 마주치면은 인사들 하고 다녀. 알았지? 알았어, 엄마. 저기, 나 우리 아들이랑 밥 먹고 올 테니까 알바생 오면은 서로 교대하고, 어? 아, 아니다. 사두처녀, 우리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. 같이 가. 아니에요. 저는 괜찮아요. 같이 가서 먹어. 여,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요. 마침 오네, 효주 씨. 저기 우리 밥 먹고 올 테니까 잘 부탁해. 수고하세요. 엄마, 나 꽃등심 좋아줘. 나 꽃등심 먹고 싶어. 알았지? 우리 집으로 가자. 아니, 저 녀석은 뭐가 저렇게 시지 났어. 아주 좋아 죽네. 빨리 옷 갈아입고 와. 아들. 사돈차녀 왼손잡이인지 몰랐다. 많이 먹어, 사돈차녀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준호도 많이 먹어. 고마워, 엄마. 엄마 드셔. 그래. 미림 씨 많이 먹어요? 네. 이렇게 여럿이 먹으니까 정말 더 맛있다.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어. 네. 뭐야? 야, 밥 먹다 말고 왜 발을 차분하다냐? 어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아, 내가 움직이다가 엄마 발을 찼네. 미리만 고기 먹어. 아니. 준호야, 사돈한테 미리만가 뭐야? 내가 그랬나? 우리 학교에 미림이라는 애가 있어서 내가 그냥 나왔다. 내가 그 말. 미림 씨 해야 돼. 사돈간이니까. 알았어, 엄마. 많이 먹어요, 미림 씨. 많이 먹어. 네. 고기 먹어.